기분은 이상하게도. 아이고, 걱정할 거 없다. 한두 번도 아니고. 어머니, 진짜 면목이 없습니다, 어머니. 한 번이 과거 시험에서는 낙방에. 이거 아무리 마셔도 쓰지가 않냐. 고배를 즐겨야만 했다. 그러나 홍문관, 예문관, 대사관, 예조, 이조, 병조, 판서 등 많은 고위 공직자를 배출한 완전 잘나가는 명문가였지만 당파 싸움에 휩쓸려. 내 죄 네가 알겠다. 내 죄를 나도 모른 채 곤혹을 치러야만 했던 지방 내력에. 아버지, 저는 그냥 책을 보면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, 아버지. 그래, 네 뜻이 전 그렇다. 안 돼. 무슨 일이 있어도 과거만은 패스해야 해. 꼭 국회에 들어가야만 그만. 아, 얘가 우리 집 장남이에요. 얘가 과거에 급제를 못하면 침묵하고 치하는요. 얘가 정대진출 하건 말건 뭐 그건 너의 선택이지만 과거 시험만큼은 반드시 급제를 해야 해. 어머니. 정계 입문 할 것도 아닌데 어머니, 과거 시험을 제가 지모하고 지하미는 네가 과거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면 네 동생들의 앞날이 막힌다는 걸 알아야지. 어머니, 여기는 조상 한 집안의 모든 시스템과 대도서는 맏아들 위주로 돌아가던 시대로. 자, 뭐든지 형님 먼저. 형님 먼저. 장남이 먼저였다. 장남이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해야 그들에게 과거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긴다.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품격 있는 집안의 가풍이 그러했다. 여보, 얘 신혼이야. 그동안 과거 수험생으로 얼마나 고생을. 아이고, 신혼이고 뭐고. 그 똥차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과거 시험부터 해결해. 어머니. 어머니 김씨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수험생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는 김씨가. 충청도 보령이 고향인 이지학은 한 직원이 과거에 열정하는 동안 뭐 했냐? 내 앞바다로 달려나가서 모든 손에 잡히는 대로. 각종 모양의 조각병은 물론 다양한 색상의 사이트를 보여주자. 센스가. 된 거였군요. 1930년 수원 풀관으로 진입 중이던 지함의 아버지 이치가 아서로 세상을 간직한다. 아비 없는 사시들하고 절대 그 방법은